전형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서울대만큼은 전형 요소에서 서류 100%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1 순수 외국인 전형을 모집하고 있는 바 전형 방법에 있어서 지원 서류 및 자료 제출 서류 100%인 만큼 지원 서류 및 자료 제출이 핵심적입니다. 우편 방문 제출해야 하는 자료만 해당하고 우편의 경우는 2월 28일 소인분 찍힌 것만 유효합니다. 그 이후에 찍힌 것이 들어온 것은 결국은 데드라인 마감됐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습니다. 방문 제출은 오전과 오후 나눠서 되어 있는데 11시부터 1시 반 사이는 점심시간이니 유의해주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 주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. 미리미리 제출해야 되겠습니다. 평가는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예술체육계회를 제외하고 별도의 필기시험, 면접, 실기고사는 없습니다만은 필요시 각 모집단위에서 개별 연락하여 면접을 볼 수도 있습니다. 서류 제출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인터넷으로 추천서 제출하는 기간도 역시 동일합니다. 추천서 접수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자세한 부분 것은 별도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서울대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1, 즉 순수 외국인 전형은 서류 100%를 기준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체능에서는 실기고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리고 서류 100%를 기준으로 해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물어볼 내용이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전화 연락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면접을 볼 수도 있음에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연락이 오고 면접을 보라고 한다고 하면은 불확실한 요소를 좀 확실하게 해서 학생을 뽑고자 하는 서울대의 의지로 보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면접에 임해주면 되겠습니다. 전형 방법 1은 서류 100%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따라서 서류 제출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. 그리고 추천서 제출도 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. 추천서를 어떻게 접수하는지는 별도로 전달했습니다. 전형 방법에 있어서 예술체육계열 실기고사는 4월 9일 날 미술대학은 실기고사를 실시하고 사범대학의 체육교육과는 역시 실기검사가 있습니다. 음대는 비디오 자료 제출 등으로 대체하고 관련되는 부분 것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와 같이 서류 100%라는 근본적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은 예체능대학에서는 실기 부분 것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유념해주면 되겠습니다.